반갑습니다. 구독자분들과 함께 성장하는 유튜브 밀리터리 채널 생활탐구입니다. 요즘 한국 국방에 굵직한 뉴스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먼저 GFP 세계 군사력 순위가 지난해보다 1단계 상승한 6위에 올랐으며 한국은 주변국을 넘어 유럽에서도 우려를 나타낼 정도로 현재 군사력 증강에 올인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먼저 2020년 1월부터 상반기 현재까지 한국군 전력 증강 내용들을 살펴보고 오늘 영상의 주제인 2020년에 벌어진 한국 군사력 증강 최종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뒤로 갈수록 빵빵한 내용들이 수두룩 빽빽 나오게 됩니다. 이젠 정말 일본을 넘어 곧 세계 군사력 순위 5위도 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주변국이 두려워하는 2020년 한국군 전력 증강 현황. 첫 번째로 RQ-4 글로벌 호크 4대 도입. 글로벌 호크는 북한의 탄도탄과 이동식 발사대 위치 등을 실시간으로 추적 가능하며 올해 하반기 전력화된 한국군의 ISR 정찰 감시 능력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현재 한국군은 ISR 전력 도입과 개발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지상 감시 정찰기 도입 예정. 또한 군은 ISR 전력 향상을 위해 지상 감시 정찰기도 도입할 예정이 있습니다. 미국의 레이시온사의 비즈니스 제트기에 다기능 위상 배열 레이더와 합성 개구 레이더를 장착한 아이스타K도 제한 중에 있으며 미 공군의 E-8C 조인트 스타즈의 노스럽 거루먼과 E-737 조기 경보 통제기의 보잉도 한국군의 이 사업에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해외 연합훈련을 늘리고 있는 한국군. 최근까지 북한 비핵화를 위한 외교적 협상을 뒷받침하기 위해 한미 연합훈련의 축소는 여러 논란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전작권 전환을 위한 FOC 검증을 연합훈련에 포함하고 있으며 국내 훈련은 줄었지만 올해 해외 연합훈련 예산은 전년 대비 2.5배 늘렸고 22번의 훈련을 실행할 방침입니다. 네 번째로 개발무기 핵심 부품의 국산화 확대. 방사청은 방위산업 육성과 발전과 관련한 법률 제정, KFX, LHA 등 핵심 부품 국산화 비중을 확대할 예정이며 특히 KFX의 핵심 장비인 국산 A4 레이더 개발에 성공했으며 차질 없이 KFX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KDDX 건조 추진. 7600도급 미니 이지삼 KDDX는 그동안 축적한 한국 선박 건조 기술과 무기 개발 기술을 바탕으로 함해 선체부터 전투 소나 체계까지 독자적 한국형 이지스 구축함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2023년 후반 기본 설계를 완료하고 2024년 초반에 상세 설계 및 선도함 건조가 완료되며 향후 한국의 방산 수출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여섯 번째로 자체 정찰 위성 개발. 한국은 최근 군사 전용 통신 위성 아나시스 2호를 성공하면서 세계에서 10번째로 전용 군사 위성 보유국이 되었으며 자체 정찰 위성은 2023년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저궤도 정찰 위성을 5개에서 최대 25개를 확보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고체 연료 사용 제한이 해제되었으니 군사 위성과 미사일 기술은 눈에 띄게 성장할 일만 남았습니다. 일곱 번째로 육군 차륜형 장갑차 600대 개량. 육군은 2023년까지 보병 전투용 K808과 보병 수송용 K806 두 가지 모델을 성능 개량할 계획에 있으며 개량 핵심은 첨단 광학 장비가 결합된 원격 사격 통제 체계에 도입하여 효과적인 전투를 치를 수 있게 됩니다. 여덟 번째로 항공모함 격침 초음속 공대함 미사일 도입 검토. 한국군은 중국과 일본의 항공모함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초음속 공대함 미사일을 도입 검토하고 있습니다. 올해 8월에서 12월까지 선행연구 조사 분석에 들어갑니다. 하루속히 개발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운용은 F-35A, F-15K, KF-16 전투기의 경우 미국산 전투기로 미 정부와 업체의 허락을 받아야 되는데 이런 이유로 향후 국내 개발 초음속 공대함 미사일은 개발에 어떤 제약도 없는 KFX에 장착될 가능성이 높죠. 아홉 번째로 대형 수송기 2차 사업 본격화.
공군의 오랜 숙원이었던 대형 수송기 도입 사업도 8월부터 내년 3월까지 선행 연구 조사 분석에 들어갈 예정이며 후보군으로 A400M과 C130J32 언급되고 있으며 1차 세대 도입 후 상황을 봐서 향후 세대를 추가 도입할 가능성도 있다고 합니다. 열 번째로 해성 대한미사일의 성능 개량. 배치 10년 만인 성능 개량을 추진하는 해성은 해군의 핵심 대한무기로 사거리가 150km에 이릅니다. 미국의 하푼 대한미사일이 개량을 통해 사거리 100km에서 270km로 대폭 늘어난 것처럼 이번 해성도 성능 개량을 통해 사거리가 대폭 늘어나고 유도 성능까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11번째, 국산 근접 방어무기 체계 개발. 한국형 구축함에 탑재된 골캐퍼 단종으로 해군은 국내 자체 개발 CIWS-2를 개발하여 KDDX와 이후 등장할 최신 함정에 탑재할 예정이며 CIWS-2는 사면에 AESA 레이더를 적용할 계획입니다. 12번째, 국산 정정탄 개발 본격화. 한 번 더 유사시 북한 핵과 전역에 흩어진 미사일 기지로 송전되는 전력망을 일거에 마비시킬 목적으로 지난 국방중기계획에서 한국은 정전탄을 2021년까지 개발해 수백 발을 실전 배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일전에 제가 한번 소개해드렸었죠. 13번째, F-35B 수직 이착륙기 도입. 최근 군 최고위급 회의에서 FX 3차 사업 당시 20대 추가 도입하기로 했던 F-35A 대신 장차 해군의 경항공모함 LPX-2에서 운용할 목적으로 F-35B 도입이 거의 기정사실화되었습니다. 14번째, 차기 소해함 6척 도입. 일본에 비해 소해 전력이 열악한 한국은 2024년부터 차기 소해함 사업을 본격화할 예정이 있습니다. 해군은 현재 9척의 소해함을 보유 중이며 노후된 강경급 기뢰 탐색함 6척을 대체할 목적입니다. 15번째, 3,500톤급 울산급 배치 3. 울산급 배치 3은 총 6척이 건조될 예정으로 2024년 내내 선도함이 해군에 인도될 예정이며 레이더와 적외선 추적 장비를 사면 고정형으로 설치한 통합 마스터는 KDDX에 적용할 예정이기도 합니다. 또한 선도함의 한 명을 천안함을 기르기 위해 한 명 개성을 검토 중이기도 하죠. 16번째, 미래전 대비 K1A2 전차 성능 개량. K1A2 전차는 위성 안테나, 상호 위치 식별 장치, 디지털 지도, 전후방 감시 카메라, 전장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성능 개량의 핵심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파워팩 출력 증대, 두 번째로 주야간 상황 인식, 세 번째 신형 대중차 미사일에 대한 승무원 보고, 그리고 원격 사격 통제 체계 도입으로 공격력이 향상됩니다. 17번째, 한국형 패트리어트 천국 실천 배치. 중거리 지대공 유도무기 천국의 군 인도가 완료되어 40km 내 요격고도 15km 범위로 침투하는 적 항공기로부터 우리 하늘을 보호할 수 있게 되었으며 천궁 개발 과정에서 확보한 레이더 기술을 바탕으로 추가로 탄도탄 요격체계 개발도 성공하였고 향후 미사일 방어체계 구축하는 발판이 되었습니다. 18번째, 30mm 차륜형 대공포 최초 양산. 기존 발칸보다 사거리가 1.6배 늘어난 3km 이상으로 차륜형 장갑차를 베이스로 개발해 운용시간, 비용을 절감하였고 자체 개발한 전자광학추적장치 EOST는 자체적으로 표적을 탐지, 추적, 사격이 가능하며 신속한 기동성으로 적어도 공중 방위 능력의 향상과 향후 단거리 유도탄 등의 복합화로 성능 개선이 기대됩니다. 19번째, 한국형 항공모함 2030년 전략화 가능. 현재 대형 수송함 2의 선행 연구가 계획대로 진행 중이며 10년 뒤에는 전략화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대형 수송함 2의 한 명이 정해지지 않았는데 시청자님들이 생각하시는 좋은 한 명은 어떤 게 있을까요? 한국 해군의 한 명 재정 기준에서 상륙함 한 명은 보통 한반도 최외곽 도서 지명 또는 산봉우리 이름을 사용합니다. 20번째, 한국형 초음속 대한미사일이 곧 등장합니다. 국방부 관계자들은 머지않아 함대함 초음속 순항미사일 개발을 완료하고 공대함 버전의 개발도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요즘 초음속 미사일 관련 글이 여기저기서 나오는 것을 보니 곧 시제기나 시험 발사 소식을 접하지 싶네요. 21번째, 한국형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 공식화. 지난 5일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공식적으로 한국군의 지속적인 미사일 전력 고도화를 처음으로 언급했으며
향후 한국은 세계 최대 수준의 탄도 중량을 갖춘 탄도 미사일을 비롯해 미사일 전력을 최대로 확보할 예정입니다. 22번째 K9 자주포 성능 개량을 한 번 더 합니다. 세계 톱급 자주포인 K9 자주포가 올해 말까지 K9A2로 성능을 개량 중이며 발사 속도가 50% 향상되고 장전을 완전 자동화할 계획입니다. 23번째 P8A 포세이돈 6대 2023년부터 인수를 시작합니다. 2018년도에 주문한 포세이돈 6대가 이제 수주가 들어가 2023년부터 해군에 인도될 예정입니다. 우리 영해 내에서 몰래 짱박혀 다니는 주변국 잠수함들을 잡아내야 하는데 높은 가격 때문인지 수량이 조금 아쉽습니다. 24번째 국내 자체 개발 전자전기 도입 추진. 그라울러라면 참 좋겠지만 일단 국내 개발로 가닥이 잡혔고 장거리 원격 지원 전자전기 개발입니다. 아직 갈 길이 멀지만 국가연을 비롯해 관련 기술을 집중 연구 중입니다. 25번째 합동화력함 건조사업 결정. 현재 육군의 탄도미사일 기지 10여 곳은 북의 타격 대상으로 취약하기 때문에 합동화력함은 제2격 개념으로 적의 공격 어지를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 목적이며 신규 플랫폼을 적용한 5,000톤급 규모로 탄도탄과 순항미사일 150발을 운용하며 세척 가량을 도입할 예정이 있습니다. 26번째 EMP탄 개발. EMP탄은 1990년대 중반부터 국가연이 꾸준히 개발해왔습니다. 월 한국형 항공모함 건조사업이나 현무탄도탄, EMP탄 등은 전략무기로 비공개 원칙이지만 일본의 소재 부품 수출 차단이나 중국의 카디트 침범 등 주변국에 대한 일종의 무력시위 개념으로 공개하였고 현재 거의 개발이 완료되어 2020년대 후반까지 실전 배치가 완료될 것입니다. 27번째 전술핵급 현무사 탄도탄 양산. 세계 최고 수준의 탄도중량 2톤 사거리 800km를 갖춘 현무4 탄도탄은 전술핵급 위력을 갖췄고 내년부터 양산에 돌입, 확보 수량을 꾸준히 늘릴 계획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최근에 알려진 빅 뉴스. 28번째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 고체 연료 사용 가능.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으로 우주 발사체에 대한 고체 연료 사용 제한이 해제되었고 안보상 필요하면 언제든지 사거리 800km 제한도 미국과 협의가 가능해졌습니다. 미국이 사실상 중국 견제용으로 한국의 대륙간 탄도탄과 중거리 탄도탄 개발을 허용한 것이고 비공식적인 한국의 ICBM, IRBM 개발을 성인한 것이나 마찬가지죠. 중국은 물론이고 특히 일본이 이를 뻐덕뻐덕 그리는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이젠 정말 핵 재처리만 남았습니다. 아참 그리고 또 하나, 29번째 한국형 핵 추진 잠수함 확보 의지 확인 곧 공식화. 그동안 깜깜무소식이었던 한국형 핵 추진 잠수함과 관련해 청와대가 확보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의 인터뷰 내용입니다. 한국은 삼면이 바다로 잠수함 능력을 계속 키우고 차세대 잠수함을 비롯해 SLBM 기술도 중요하다. 이어서 진행자의 차세대 잠수함이 핵 잠수함을 의미하느냐라는 질문에 핵을 연료로 하는 핵 추진 잠수함이다 라고 답했고 한미 원자력 협정과 핵 추진 잠수함은 별개로 원자력 협정은 우리가 핵 잠수함을 갖는데 걸림돌이 될 수 없다 라고 발언했습니다. 대한민국 정말 당당하고 멋져졌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은 기쁨입니다.